김우영 디재용 대표의 정무실장 김우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말이죠. 민정 바쁘시죠? 네, 요즘 많이 바쁘죠. 이 정무조정실장인데요. 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이거 뭐 특수 업무 띄고 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네. 요즘은 이제 투명한 네. 개방된 사회고. 네. 특히 당원들이 100만이 넘는 권리 당원들이. 의원님 말씀드린 게 죄송한데 네. 자세를 약간 좀.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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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예. 괜찮습니다. 아, 예. 의원님 네. 멋있게 나와요. 예예예. 예, 예. 예. 당원들이 뭐 시민 의식으로 무장해서 요즘은 집단 지성의 그 거의 최고봉 네. 수준이지 않습니까? 당원들과 소통하고 네. 또 당과 여의도 또 일반 국민들 사이의 간극이 멀어지지 않도록 아~ 네. 뭐 저도 직언도 하고 또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도 하고 또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이 당원들의 뜻에 맞게 좀 설계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도 하고 뭐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은근히 감시하시는 분이네. 당원들 입장에서. 지금 당원들하고 제일 정서적인 연결이 잘 돼 있는 분이 이재명 대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좀 부족하죠. 네. 이 정무조정실장은 뭔가 뭐 저희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고 네. 뭐 대통령실에 누구도 좀 만나고 하면서 뭐 이런 거 조정하고 또 민주당 의원 중에서 좀 약간 안티 세력이 있으면 만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예전에는 의원들 사이에 네. 교섭. 그렇지 말이에요. 네. 의원들을 주로 만나서 네. 뭐 위로를 한다거나 격려를 한다거나 의사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네. 보다 당원들 모임 뭐 이런 쪽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당에 반영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중진 의원들 그런 분들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경험들을 자산화할 것인가 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한 보셨죠? 어디 을왕리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나와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는 이제 주로 싸웁니다. 싸워요? 과방위에서 과방위거든요. 예. 아 그러네 과방위 진짜 그거는 네. 아이고 엄청난 데 가 계시는구나. 아 제가 과방위를 선택해놓고 아 이렇게 3일 연짭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데는 처음 봤고 이진숙 같은 좀 극단의 인간을 어떻게 방송위원장으로 보낼 수 있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만 그 MBC는 그럼 못 건드리는 겁니까? 당분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박문진 이사 선임이 네. 그들의 의도가 이제 무산됐지 않습니까? 네. 항고한다 그러는데 그 시간이 걸리나요? 시간이 있고 또 본안 소송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이 다소 좀 보수적인 성향이 그렇죠. 있긴 하지만 예. 이 정권이 하는 지시 뭐 지시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법원에서도 나름 균형감 있는 그런 판결을 내고는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사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네.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진 판사들이라면 어떻게 다섯 명의 합의제 행정위원회가 세 명은 임명 안 해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두 명만 임명해서 두 명으로 의사결정합니까? 동네 반상회에도 그렇죠.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섯 명이 한 명, 세 명은 와야 그렇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야당 추천목의 인사를 추천을 안 하고 네. 임명을 안 하면서 사실상 독임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 법원에서도 이건 위법적 소지가 있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 정도. 네.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 요즘 어때요? 굉장히 엄중한 시국이라서 요즘에 나온 TV나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표정이 많이 굳어 있던데 현재 어떻게 그 심정이 어떤 것 같아요? 표정이 굳어있던가요? 아, 아닌가요? 저는 상당히 그 평정심을 잘 그래요? 관리하고 유지하고는 있는데 워낙 네. 사안이 심각하고 네. 뭐 계엄까지 말할 정도면 나라가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고 네. 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 대표로서 정말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네. 차차차차 한번 얘기 들어보기로 네네네. 하고요. 그 대통령실이 어제 민주당의 탄핵 공세. 네. 본인도 탄핵 찬성파입니까? 그렇게 나눌 수 없겠지. 하여튼 아니 뭐 네, 탄핵 스스로 탄핵을 자처하고 있는 세력에게 네. 때가 되면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네. 탄핵 공세에 대해서 괴담이고 궤변에서 모태어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어? 김우영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여타 세력들이 그러고 있대. 궤변과 괴담에서 모태어 나오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계엄 네. 관련 저쪽에서 이제 계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우리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네, 네. 사전 준비된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아, 없던 거예요? 네. 오. 본인이 아주 신중하게 이 사안을 국민들께 알려야겠다.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모든 직무들이 네. 계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보면 역사는 뭐 반복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1971년도에 김대중 당시 후보가 네. 이번에 정권을 바꾸지 못하면 영원한 총통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장충공원에서인가 네. 연설했어요. 네. 그리고 79년에 차지철 네. 경호실장이 네. 정권의 보위부로 모든 권력을 장악을 하고 네. 심지어는 중앙정부부까지도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다가 김재규랑 갈등을 겪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는 큰 비극이 있었죠. 네. 박정희가 김재규로부터 시바스리가를 먹다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쥐려고 할수록 모래알은 이 사이로 스며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권력은 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력자는 유한하다, 이 권력은. 네. 네.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윤석열은 권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사적 인맥, 김건희 인맥, 네. 그 다음에 충안고 인맥, 네. 그런, 아니 도대체 은평구에 충암고등학교 있거든요. 아 그렇지 맞아요. 맞아. 제가 충암고등학교 1기 총동창 회장님하고도 되게 친하고 그래요. 그 이사장이나 이제 뭐 사학비로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네. 충암에 많은 건전한 시민들을 알고 있습니다. 네. 김용현이라는 자가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충암고 동문 행사에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네. 충암에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구 있죠. 아, 야구 잘해, 맞아요. 바둑 있죠. 바둑은 충암 출신들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충암 출신 바둑인들의 총, 그 바둑, 뭐랄까요, 그 단수를 모으면 세계 최고입니다. 아, 이거 지역구에 계시니까 잘하시겠구나. 예, 예. 그런 학교를, 뭐라고 하나요? 저 미꾸라지 몇 놈이 학교 이미지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고 문명화되고 세계적으로 아주 문화적인 선진국가로 불과 몇 년 전까지 네. 그래 했는데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네. 70년대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 참혹한 이 파멸의 시간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는 게 정치인이기 전에 한 시민으로서도 네. 네, 참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네. 그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과방위에서 네. 이전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처음 만난 방통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선배 아니에요? 검사 선배. 네네. 예, 예. 근데 김홍일을 탄핵 발의를 했더니 사퇴를 했어요. 네. 2인 체제 하에서 부당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 탄핵 발의를 했고 그 탄핵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를 해버린 거죠. 네, 네. 아, 그랬죠. 예, 예. 탄핵 의결을 하면 사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사퇴를 하니까 이진숙을 보냈습니다. 네. 이진숙은 MBC를 탄압했던 장본인이고 아이고, 네. 뭐 특히나 자기 뒤에 국정원이 있었어요. 그래요? MBC 탄압
이명박 정부 때 그 국정원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국정원 문건대로 시행한 시행자가 이진숙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 이제 불허됐지만 네. 2012년 10년 이때는 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공공연하게 아이오 아이오를 기관에 보내고 거기서 뒤에서 작업하고 맞아요. 예, 노조를 파괴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서 방송 장악했죠. 예. 근데 옛날 쿠데타 할 때 네. 12.12나 네. 할 때 보면 5.16도 그렇고 네. 제일 먼저 어디를 접수합니까? 방송국. 방송국 접수하죠. 네.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계엄이나 친위 쿠데타를 네. 시도할 수도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그런 사건들입니다. 방통위원장을. 그렇죠. 이제 경호처장, 그러니까 차지철 같은 역할을 하던 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잖아요. 네. 예전에 박정희 때는 차지철은 경호처장으로만 뒀지 국방부 장관을 지키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상상력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용련을 글로 보냈죠. 그 다음에 옛날 보안사령관. 네. 지금 방첩사령관이 추암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여 모시던데. 여인형인가? 뭐.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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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암구 출신. 네. 거기에 또 정보부대. 네. 고도의 그 비밀 정보를 취급하는 777부대. 네. 37부대라는데. 아, 37부대라고 네. 그래요? 거기도. 중앙고. 중앙. 그렇게 해서 대통령 주변에 그 계엄령을 발동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이상민, 그것도 중앙고. 중앙고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는데 김용련이 중앙고죠. 와. 그 다음에 합동수사본부장을 할 방첩사령관이 중한 거죠. 네. 일단은 계엄을 발동하면 그 요직의 몇 명만 의사결정을 해도 나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두환이 12.12 할 때 네. 네, 그 하나의 소수가 전체 군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네. 아. 정말 그 모골이 성년하다? 뭐 그런 표현이죠. 예. 섬뜩해요. 섬뜩해요. 예. 네. 어, 정말. 근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네. 한동훈을 보십시오. 예. 한동훈 불과 얼마 전까지 윤석열의 검찰 지배 그 실행자로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네. 야당 인사들의 체포 동의안의 영장을 국회에 나와서 떵떵거리면서 낭송하던 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역공을 취하고 맞아요. 공격하고 맞아요. 어? 도대체 정부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거나 합리적으로 어떤 방향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공격하는 것만 갖고 있는 무한 공격 본능의 대명사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한동훈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대통령 말 안 듣고 어떻게든지 한번 좀 기회를 틈타갖고 지가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지 지금. 네. 그러니까 권력은 그 움켜쥐려고 할수록 네. 그 모래알이 네. 새 나가는 것처럼 네. 쥐려고 할수록 그 내부로부터 균열이 일어난다. 네. 그게 대표적으로 현재 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와 용산의 갈등. 아, 네. 나타나는 거다 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네. 개입을 했다. 네, 그 그런 보도가 있었죠. 김영선 전 네. 의원, 네, 네. 텔레그램까지 네.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기가 국회에서 폭로하겠다까지 기사에 나 있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막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이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했다가 네. 이제 떨어지고 하니까 홧김에 예. 홧김에 네. 그 사람이 좀 욱하는 게 있어 내가 홧김에 알아. 홧김에. 아주 내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노출시킨 것이 아닌가. 네. 아, 네가 까라 이거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네. 뭐 덩치만 컸지. 뭐 머리는 좀 자기보다 못하다. 저런 사람도 넘버원이 되는데. 거기다가 김건희 그 농단하고 있는 거 자기가 다 그 같이 공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예. 공범 넘버3가 야, 넘버 원, 투를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다 죽는데, 그렇지. 넘버 원, 투가 저러니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칼을 거꾸로 겨눈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죠. 그렇죠. 가치나 명분을 중심으로 서로 의리를 가지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돕고 위하는데 장세동은 전두환한테 충성을 다 했거든요. 끝까지 했죠. 장세동 끝까지 했지. 전두환은 나름대로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부하를 다스리는 능력이라도 있었죠. 박정희도 60년대에는 제가 드라마를 보면은 같이 이제 쿠데타를 했던 군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갈등을 해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죠. 속으로는 뭐 박정희 너무한다. 뭐 우리도 엎어버리자 이러면 박정희가 슬쩍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임자. 임자. 나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 술도 먹이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잘 구사를 해서 어떻게든 권력을 유지했는데 윤석열 씨는 뭐 김치찌개 좀 먹이거나 삼겹살 좀 먹이거나 그러다 안 되면 두들겨 패고. 근데 뭐 박정희처럼 총칼이라도 있으면 근데 군대도 안 갔다 왔죠. 아,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구동시에 군대도 안 갔다 왔죠. 근데 당군은 뭐 잘 안 되면서.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내가 어떻게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위험에 도달하고 있는가를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어떤 그 처벌 공포 같은 게 있는 사람이다. 그 겁이 많대요. 원래. 네. 그러니까 잊으려고 하죠. 잊으려고 하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 뭐 충암 인맥이든 뭐 검사 인맥이든 자기한테 고개 숙이고 오직 당신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만 옆에 끼워놓고 서열 1위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이 뭐 도끼 자르고가 썩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어젠가 진성준 정치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에 그래서 의료 관련 대책 협의 기구를 만드는 걸 합의했습니까? 원래 그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40분 독대할 때 그 얘기 한 거거나 서로. 그러니까 지금 정권 차원의 위기도 위기지만 국민의 생명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 저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수 확대를 좀 조정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가 아주 박살이 났고. 박살이 났지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아, 대표회담이. 그러니까 그 국힘 안에서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왕따 신세. 아마 낮에는 윤석열, 밤에는 한동훈으로 기웃대는 의원들은 많을 겁니다. 아, 지금 그래요? 네. 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권력의 위세가 세니까. 네. 저부터 가니까 눈치를 보고 있고 의원총회라든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시간을 벌어야 되고. 아. 그리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자기 입지도. 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자세히 보면요. 네.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은 70대만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뭐 10%대 뭐 이렇게 되고 계속 이제 뭐 확 떨어졌고. 근데 가장 응급실의 필요성이 높은 세대가 어디입니까? 70대 이상이죠. 네. 그 어르신들이 적어도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또 정치적인 정체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줬는데 찍어주고 밀어주고 근데 응급실에 가면 자기가 위급한 상황일 때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뭐 윤석열이 오랫동안 뭐 박근혜처럼 18년간 집거하고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 그냥 뭐 뭔지 모르겠어, 정체를 칼을 백정처럼 휘두르던 뭐 누구죠? 이명박도 치고 박근혜도 치고 보는 대로 다 치고 그런 자가 대리만족을 느끼게 했죠. 보수 어르신들한테. 네네. 근데 그 결과는 뭐냐?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국가가 실종되고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김종인 대한민국 최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또 12군데를 돌았다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수의 몰락도 아니고 뭐 진보의 뭐 부흥도 아니고 이건 아프리카 국가도 국가의 유지의 첫 번째 조건은 국민 의료입니다. 그렇죠. 네. 이 아프리카도 못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전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고 네. 네. 그다음에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민주 국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네.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제 윤석열을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그다음에 대책기구를 이제 만듭니까? 그럼 여야가 모여서 지금 정책위의장 간의 테이블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죠? 예. 네,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 민주당에는 박주민 그 보건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의료 대란 네, 특위 구성했어요. 특위를 구성했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도 안철수 의원도 강하게 네. 지금 현재 그 뭐죠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그런 네. 방식의 돌려막기 방식, 공중 보건이나 군의관을 동원하는 방식 네, 네. 상당히 비판하고 있고 뭐 한동훈 기타 이런 저런 다음에 꼭 당선돼야 하는 의원들은 동네 유권자들의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동네 유권자들이 있구나. 네. 진짜. 그러면은 의료 대책 기구를 구성하면 네. 그걸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은 코웃음 칠 거 아니야. 해봐. 2,000명은 나의. 결국 그래서 윤석열의 저 무지막지한 공포 정치를 네. 넘어서는 거는 지지율 20%를 무너뜨리는 것에 달렸습니다. 추석 연휴 때 무너지지 않겠어요? 지금 갤럽이 23%고요. 이미 ARS 조사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관련층. 네, 네, 네. 그 30% 무너졌습니다, 이미. 네, 네. 더 떨어지지, 뭐 올라갈 기운이 뭐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수사로 네, 더,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고 그거죠. 하고 있는데 네. 이미 그 효과, 그러니까 전 정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층을 묶는 효과는 이미 다 이미 그 지지율 안에 포섭되어 있죠. 초반에 네. 그렇게 하다 말았잖아요. 무슨 네, 네. 뭐 북송 뭐 해갖고 계속 건드리다가 네. 말았죠. 자, 그러면 제3자 특검법 집 대법원장 추천할 수 있는 그걸 민주당에서 발의하셨죠, 그죠? 네, 어제. 네. 한동훈하고 좀 얘기 된 건가요? 한동훈은 이제 뭐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네. 그 자리에서는 좀 자기들 처지가 좀 그렇다. 처지가 그렇다. 못하겠다고는 안 하고. 예, 예. 뜻은 분명하다. 정말요? 네, 그 한 번도 그 뜻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본인이 분리 독립을 해서 다음 대권 주자가 가야지.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윤석열 정권과 자기가 차별화되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그걸 알고 있죠. 네, 알고는 있죠. 그래서 40분 가까운 독대를 하면서 그 독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다라는 걸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을 텐데도 40분의 독대를 가졌습니다. 그거는 키워드로 등장하는 어떤 합의문보다 상당히 더 큰 의미가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 독대 요청은 한동훈이 한 겁니까? 아마 우리 대표가 보다 좀, 네. 그 왜냐하면 대변인단이 상호 대화에서 합의한 사항을 상호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분만 아, 그 자리에서 한 거구나. 네. 한동훈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했을 때 이렇게 4분도 아니고 40분 가까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겠네요. 그렇죠. 그 5분 독대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요. 정치인 지난번에 이제 게 다르죠.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 때. 네네네. 혹시나 우리도 이제 윤석열이 독대 요청을 할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그랬어요. 단 1분도 독대하지 마라. 아, 왜요? 그 윤석열이 얼마나 그 간교한 여우 같은 곰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흘립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 아... 하지도 않은 말을 흘려요. 간교한 여우 같은 곰이에요. 네. 그렇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선의도 들으면 안 됩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참모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알고 계셨고. 네, 네, 네. 근데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위험성을 감수한 거죠. 거꾸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흘릴 수도 있는 거. 네. 근데 그것이 지금 그 회담의 적절한 시의성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지지층들을 규합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그 용산에 보내는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나 이재명하고. 그래서 제3자 특검법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에 그 원 제안자는 한동훈 대표였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야당,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2명을 국회의장이 우리가 선택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네. 비토권도 넣었어요. 4명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돌려보내는 비토권도 넣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뭡니까? 한동훈 안과 다르다는 거죠. 한동훈 안은 뭐예요? 한동훈은 대법원장이 바로 추천하는 겁니다. 아, 대통령한테? 네. 예. 근데 왜 우리가 한동훈 안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네. 왜 비토권을 넣겠냐? 협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 의도도 있지만 이게 한동훈 안으로 바로 가면 바로 둘 간에 뭐가 있었구나. 아, 이 대표하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생각을 하는구나. 예, 예. 그러면 이제 국힘 안에서의 그 운신의 폭이 적어지니까 좀 좁아질 수도 있고 이제 비토권을 안 한 협상 카드로 놓고 우리는 또 양보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참 그게 시차가 그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 추천에 민주당 안이 발의 됐네요. 그렇죠. 네. 40분간 뭔 얘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용산은 그 국회 개원식이 안 왔지 않습니까? 안 온 게 뭐 피켓시위, 뭐 그 의원들이 악수하면서 관두셔야죠. 지난번에 왔을 때 그런 발언, 또 법사위에서 권익위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살인자라고 얘기한 예, 그런 걸 핑계로 대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건희 생일 파티 하러 안 왔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한동훈에 대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율이 떨어질 국민 압박이 더 심하게 들어가고 또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이러다 보면은 그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이제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기본 품성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을 지지할 거냐고 물으면 이성적으로 의무적으로 보수 어르신들 있잖아요. 하지. 지지하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빨리 그 윤석열이 자기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야. 네. 그러면 또 꼬리를 내릴 겁니다. 꼬리 내려요, 윤석열? 어제 응급실 갔다 왔잖아요. 밤에 갔다 왔다. 네. 그리고는 필수의료 수가에 대해서 뭐. 예비비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예비비를 투자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이게 전형적으로 검사하면서. 네. 그 얼르고 달래고 협박하던 수사할 때 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때려잡으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맞아. 봐라 아는 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네요. 네. 국민들의 지지율을 철회하고 있네요. 이러니까 또 예비비로 투입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돈 몇 푼으로 장악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추석 전에 또 한번 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저 어제 이재명 대표는 고대 안암병원 갔었고 네. 그 전에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었고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 솔직히 여당도 야당도 당정이 항상 일치가 되면 안 됩니다. 독재화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은 거수기가 아니에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견제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럼요. 예, 예. 한동훈이 어떤 의도에서든 간에 네. 예, 대통령과 일정한 긴장 관계를 갖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는 이롭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국 상황이 가을 전국 좀 예측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윤석열은 절대로 양보 안 하겠죠. 2천 명. 그게 계속 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요즘 잘 얘기 들으셨겠지만 전에는 우리 만나면은 우리 김용 의원님하고 제가 만났어요. 점심 사셨어요? 요즘 아픈데 없어요. 이게 인사가 돼버렸어요. 추석 때 다들 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 난다. 나 큰일 난다 진짜.
추석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분명히 여론이 여론조사 떨어질 것이고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특히 이제 같이 모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보세요. 지금 뭐 왜 윤석열 찍어가고 지금 병원도 못 가시며 뭐 이런 얘기 막 하실 네. 거예요 서로 간에. 근데 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정상적인 응급실 가동률이 100이라면 네. 지금 뭐 73.4%로 뭐 크게 충격이 없이 정상 가동되는 수준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네. 생명에서의 1%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예를 들면 암 생존율 예. 예를 들면 30% 하고 뭐 예를 들면 45% 하고 엄청나죠. 15%밖에 차이 안 난다 하지만 15%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생명 맞습니다. 숫자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독재자에게는 대량 살상 수학무기라 그래요. 이 자들은 네. 데이터를 사람의 생명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네요. 보세요. 100의 가동률을 그것도 과노동 필수 의사들이 얼마나 노동시간이 깁니까 네. 우리나라. 네네네. 의사들이 다소 이기적이고 뭐 특권계층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 의사 대 환자 숫자 그 노동 강도 이런 건 상당히 높거든요. 우리나라. 맞습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의료 시스템이 나름대로 좋았던 이유는 네. 의사, 간호사, 의료 종사자들의 노동시간, 네. 노동 강도로 버틴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겨우 100%를 가동해도 네. 사실은 어려운 판인데 예, 예. 73.4% 그게 100의 기준에서 한 70% 되니까 네. 낙제점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인식하고 뭐 자체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거죠. 100이 99, 98로 떨어져도 문제인 겁니다. 이게. 100이 만족도 100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가동률을 100으로 상장했을 때 73%라는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차관인지 하고 앉아있는 자가 박민수 그 사람? 뭐, 네. 뭐? 어? 빨리 잘라야 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나쁜 놈들이야, 저것들. 네. 천하에 천벌 받을 놈들이야, 그, 정말. 저 두 살 된 아이가 그 열 몇 군데를 돌다가 아이고. 네? 그럼 뭐 자기네 그 뭐죠? 윤석열, 김건희 자기네 가족의 아니, 뭐 장모가 한 1년 가서 살았나요? 그걸 갖고도 그 난리부스를 치면서 자기가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 숫자 노름으로 73% 가동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역시 사이코 집단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요즘 그냥 볼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거는 정말 최악을 피하면 더 큰 최악이 오는. 아니, 김 의원님도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도 하시고, 다, 아, 볼 수가 없어, 이놈들은, 정말. 어? 네. 도저히. 어? 빨리, 예. 이거는 여야가, 국민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의사 정수 확대라고 하는 것, 그 미래에 사실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공론화 시켜서 네. 합의하고 테이블에서 얘기하면 아주 그 복잡한 그 시스템 속에 바깥에서의 어떤 그 충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 시스템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행정이나 의료, 복지 이런 거는 네. 점진적으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이시고. 회의도 항상 참석하시고 네. 민주당 방향도 같이 논의하신. 자 일단 추석 전까지 민주당은 어떤 걸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근데 행정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이거에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하여튼간에 가장 엄중한 상황인 것 같은데 윤석열은 계속 똥꼬집히고 거의 뭐 윤석열을 포위 고립 시키고 포위 고립 시키고 야당이지만. 의회 안에서는 주도성을 잃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그런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네. 민생이 먼저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논쟁, 당파주의 그렇지.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국민 본위로 가자. 그렇지. 그 점을 최대한 설득하고 네. 의료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합의사항이 추석 응급 의료 시스템을 잘 점검해서 네. 최대한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걸 하나의 계기로 놓고
의사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의사들에게 예를 들면 돌아올 수 있는 최저선이 어디냐 물어봐야지. 네. 그래서 2026년 정원 조정이라든가 뭔가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거. 대통령과 전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으로 압박을 해야 돼요. 이게 10%대로 떨어지면 네. 네, 저는 윤석열은 항복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잠깐만, 근데 그 지금 민주당의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많잖아요. 네. 구청이나 보건소가 있잖아요. 저 네. 그 네. 보건소를 좀 어떻게 연휴 기간이라도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네, 항상 그 연휴에 네. 네, 그 보건소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보건소에 의사들이 있나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공중보건이 아~ 네, 공중보건이나 네, 그 자체 보건소의 의사들을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나 무슨 뭐 수술사 이런 사람들은 아닌 없죠, 거죠. 예, 예. 그래도 의사라도 있으면 나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매 그 명절 때마다 네, 네. 필수적인 그 당번 의사, 당번 공무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지역 사회 보건 의료 체계 속에서 네. 이제 그 뭐죠 응급실 그다음에 그 당번 약국을 다 이제 배치를 해서 네. 그걸 관리하는 거군요. 그 게시판에다가 고지를 합니다. 아 그거 좀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공중보건의를 두고 있죠. 아 근데 문제가 네. 응급실에서 빼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 보건복지부가 현재 그 응급실이 그 의사가 부족하니까 예. 그 군의관하고 네.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아 공보의가 그거군요. 예, 예 공보의가 됩니다. 아 그 보건소에 계신 분들 네, 그렇죠. 그거 다 그거라네. 그분들 다 빼가겠다는 거. 그럼 보건소가 텅 비어버리네 그럼 또. 그러니까요. 와 심각합니다 그게. 기가 잘 노리시구나 정말. 어떤 생각이 나? 자 그럼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뭐 행정 권력은 없지만 최대한 네. 알리고 뭐 네. 특기해서 하실 텐데 자 추석이 끝났어요. 그럼 지지율 분명히 떨어집니다. 이거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떨어지면 그 아프리카에 다 사시는 분들이야. 예를 든다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결국은 얘네들은 계엄령을 핵심이 검토할 특검법이죠. 특검법. 아, 특검법. 아. 네, 특검법을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할 거고 네. 제의가 왔을 때 200석 아 그거네 확보하는 거 그건 결국은 국힘 쪽에서 넘어가줘야죠. 그러니까 일단 그 대법원장 추천 그거에 대해서 네. 발의해서 올리신다는 거죠. 네, 통과시키고 네. 추석 이후에 네. 정기국회 때 그다음에 그 김건희 특검법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저기가 네. 그래서 이 사실은 권력은 특검의 수사로 어떤 불법 위법이 나중에 증명되겠지만 거부권을 넘어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게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올 가을 정기국회가 이제 국정감사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조사 네. 이런 게 네. 계속 이루어지겠군요. 네. 그 특검법의 통과 유무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예산의 측면에서도 네. 좀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예. 그걸로 골목 경제라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100만 원 기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예, 지역 화폐. 예, 예, 그걸로 전년 대비 매출이 한 50% 떨어졌다가 네. 100% 넘어섰어요. 그때. 우리 국민들이 그 소비 쿠폰을 주면 네. 그걸 잘 소비를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폐업 위기 상태인데 네, 100만 정도 네, 그분들한테 결국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소매성 지역 화폐는 그런 재정이라도 좀 늘려야 되죠. 지금 국민들이 빈사 상태거든요. 영양실조. 맞아요. 근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게 뭐냐면 네. 자 영양실조에 빠진 환자에게 네. 해야 할 처방이 뭐겠습니까? 영양을 공급하는 거겠죠. 근데 이 정권은 다이어트를 하라는 겁니다. 긴축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네. 퇴임 이후에 무슨 저 경호시설 예산을 139억?
39억. 아니 저기 저쪽에 가면 경호 필요 없어요. 거기 교도관들이 다 지켜주는 거예요. 네. 하여튼간에 네. 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R&D 예산 이런 거 다 네. 삭감해놓고 자기 퇴임 이후에 어? 경호시설에 139억을 때려주겠다. 맨날 호화 외유나 하고 앉아있고 참 이렇게 국가 시스템이 몰락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그 보수의 양심들이 좀 압박을 많이 가해서 네. 네, 국민의힘이 낮밤이 다른 의원들인데 네, 이제 윤석열을 버려야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될 텐데 저는 지지율이 낮아지면 개헌 못한다고 봐. 개헌? 개헌 따를 놈들이 없죠. 못 나올 걸. 그렇죠. 오늘 지지율 해야지 뭐 4%, 그러니까 5%인데. 강력 부인하는 것이 네. 머낸 자가 성내는 격 같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는 위에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려서 보냈겠지만 박근혜 때 그거 갖고서 네,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네. 김용현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육사 그, 저 김용현이 그 용산으로 수방사령관 또 방첩사령관 또 그 아주 핵심 관계자 며칠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네.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이 군의 핵심부를 왜 불렀겠습니까? 근데 걱정되는 네. 거는 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군대가 있잖아요. 따로. 그 이제 시행령으로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일선 전방에 아니 일선 사단장이나 뭐 영관급이나 원스타들은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그 지가 장악하고 있는 경호 부대가 있잖아요. 거기는 말을 들을 거 아니야.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합법적 목적에는 말을 듣겠죠. 그러나 우리 그 네. 뭐 해병의 네. 박대령 사례 보여지듯이 네. 네. 그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또 민주적 의식 수준이 매우 높이 올라와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국민의 힘으로 그 그들의 극단의 그 어떤 정권 수호 의지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거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 그 시나리오가 실제 가동되어서 과거 12.12처럼 그렇게 될 것 최악을 막아야 되겠지만 그럼요. 네. 그러나 국민들의 힘을 믿고 네, 이 그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이들이 그런 꿈조차 못 꾸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께서 언제더라 그 저 시청 앞 집회에 나오셔서 장내외 투쟁을 해야 된다. 국회는 국회에서 싸우고 네. 거리는 거리에서 싸웠는데 민주당도 그러면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아마 많은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포함해서 네.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집회가 촛불 때, 그러니까 촛불. 박근혜 촛불 때 세계적으로도 가장 그 평화적이고 네. 가장 위력적이고도 명예로운 네. 그런 시민혁명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갖는 엄청난 그 명예로운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시민혁명에 따른 어떤 대한민국 대개종, 네, 그것에 상당한 그 진척이 늦었고, 네. 또 윤석열이라는 괴물 정권을 낳았다 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패배감이 있습니다. 네, 시민들이요, 네. 국민들이요. 그래서, 특히나 불경기에 또 민주당 및 진보 지지층들은 생존에 상당히 그 많은 에너지를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태극기 부대나 이런 분들은 뭐 퇴직하거나 맞아요. 경제적으로 뭐 여유가 맞아. 있거나 이런데, 맞아요. 우리는 일상이 너무 바빠요. 네, 토요일 날도 일해야 네. 돼. 그 선거 때 보면 우리가 되게 결과가 좋았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여론조사도 순위도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일상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집회 시위가 예.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그 불경기 때는 이런 시위가 이런 잘 안 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네. 그래서 쫙 응축했다가 네. 결정적일 때 나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때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권력의 균열을 내고 네. 그 한동훈 윤석열이 갈라지듯이 자꾸 우리가 포위하고 고립시키고 뭐 반헌법적인 그런 행태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규탄하고 네. 그러면 그들 안에서부터 이렇게 균열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모래시계를 이렇게 사우나에 가서 딱 거꾸로 놓고 네. 보면 막 쌓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지잖아요. 네. 모래 한 알이 모래 사태를 일으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순간이 뭐 김건희의 뭐 총선 개입이 뭐 증명되거나 뭐 어떤 결정적인 뭐 어떤 트리거가 네. 나올 때가 있겠죠. 예. 네. 하고 혹은 특검법의 거부권을 넘어서서 어떤 그 권력의 균형 추가 확실히 기울었다라고 네. 나름대로 판단될 때 그럴 때 전망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네, 그렇겠지. 어. 그 전망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해야 할 일이다. 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걸 저희 저 과방위가 저들이 네. 상당히 그 두 명 방통위 네. 네. 위원이 네. 모여가지고 그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는데 회의록을 달라니까 주지도 않아요. 속기록도 안 줘요. 자료 요구 일체 안 줘요. 근데 3일 청문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단서 하나 둘씩을 양적인 축적을 통해서 아, 끈질기게 하더라고 진짜. 네. 그래서 아, 단서를 신기하게. 찾아가지고 아, 심의 절차를 생략했구나. 그다음에 정당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정당의 그 당적 여부를 공문을 발송하고 답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했구나. 그다음에 뭐 그 회의 중에 용산에서 뭐 전화를 했었다라는 풍문 뭐 많은 얘기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구나라는 하나의 정보 값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저 국회가 뭔가 맨날 허공에다 대고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 하루 24시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2시간을 투자를 해서 청문회를 해서 단 하나의 단서를 찾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워크숍 하셨죠? 그 예, 예, 예. 민주당 의원들 전체 예. 빠진 분들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때 누가 빠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는 민주당이 이전 21대 국회보다 때보다 이 단결 요소가 강하죠. 괜히 뭐 이상한 분들 없죠. 괜히 요즘 언론에서 나와서 그런 분들 없더라고.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들을 수가 없었어. 그냥 어디 나와서 얘기하고 조준동이 써대고 지금 그런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그 미꾸라지 몇 마리가 전체 물을 흐트렸는데 나갈 사람 다 나왔고 네, 그들이 다 이제 나가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은 지금 이제 이건 계엄령이 만약에 쟤네들이 발동한다 그랬을 때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리스트를 다 작성했겠지. 저는 의원님도 거의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 가택연금을 시키거나 뭐 말 안 들으면 체포하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자투표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거를 국회의장은 체포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나? 그것도 알 수 없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계엄 요구를 해제하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네. 아이디어까지 나왔지. 국회의장 그 공간부터 그 연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제가 만약에 계엄 사령관이라면. 그렇지. 거기부터 들어가겠지. 네. 그래서 저기 그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계엄법에. 아, 계엄법에요? 네.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 그 다른 얘기는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그러면 이제 계엄사가 그 공표를 합니다. 네. 뭐 집회 시위 안 된다. 마라. 네. 뭐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국회를 봉쇄했다. 국회 앞에서 시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탱크 갖다 놓을 텐데. 네. 그러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체포하는구만.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계엄을 할 수 없다라는 구실로 용산 쪽은 말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눈에 과반이 해제 요구하면. 글쎄 말이야. 그 한다고.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체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현행범이라는 단서를 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현행범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로 갈 수 없도록 계엄 관련 법안도 네, 수정 발의를 해야 돼요. 일단 계엄령이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과거에 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 수단을 통해서도 다 그냥 집어넣어 버릴 거야. 최대 이제 불안 요인이 국지전. 네. 그것과도 같이 만들어내고. 오늘 뭐 조만간에 기시다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내일 모레 네, 와요. 기시다가 오면은 제3국에 무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 국민들의 대피 협조 그런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에, 유사시의 자위대의 그 파견? 이런 걸 위한 빌드업 같습니다. 내가 진짜, 저희가 눈뜨고 못 보겠다, 진짜. 그래서 그런 의도는, 네. 우리 국민들이 눈뜨고 있는 한, 그런 의도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물리칠 수 있을 거고, 아, 예. 네. 또 계엄을 발동할 만큼의 네. 용기도 없는 자들이다. 만용은 부리겠지만. 쟤네들 계엄 발동했다가 넘어가면은 쟤네들은 완전히 저거 거의 내란이거든? 내란죄로 집어넣어야 될 것들이야, 네. 내 생각에는. 저건 내란이에요. 만약에 계엄 발동해서 진짜 친위구태타, 그 친위구태타거든요. 계엄 발동한다는. 저건 내란이야, 저것들은. 정말. 내란죄로 저, 아유, 그걸 각오, 내란이란 걸 각오해서 지네 성공할 수 있고 할 때 하겠지. 아, 그것도 생각 안 하나? 김영현이는? 근데 문제가 그 국지전입니다, 네. 국지전. 국지전. 이제, 과거에 북풍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연평도 폭격 사건도 있었고. 도발할 수도 있죠. 유발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국지적인 충돌을 그 야기하거나 유발해서. 네. 그걸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죠.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거론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뭐 국내 문제를 가지고 하기는 명분이 딸리고 하니까 국지적 충돌을 명분으로 해서 특히 지금 미국이 대선 지금 혼란 시기죠. 혼란 시기잖아요. 네. 제일 걱정이 그런 무모한 그 분쟁을 야기했을 때 그건 거참 수 없거든요.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진짜. 네. 그래서 빨리. 빨리 해야겠네. 진짜. 빨리 그 윤석열 정권이 실질적인 통치력을 잃게 만들어야 됩니다.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부가. 네. 네. 헌정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네, 강력한 소수를 형성해야 됩니다. 한 10명 돼요? 안 되나? 의원님 보시기는 어때요? 지난번에. 최해병 체포동의안 제2투표 때 네네네. 3명 정도가 그쵸. 넘어왔어요. 그쵸. 넘어왔죠. 네. 그 3명이 누굽니까? 안철수하고? 글쎄 안철수는 분명합니다. 분명은 모르겠어요. 예, 예. 안철수는 그때 표결 직후에 그 복도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먼산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나마? 네. 그때 아마 안철수는 표를 던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한동훈이 공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한동훈과 미래를 도모하려고 하는 세력도 있고요. 그 숫자는 낮과 밤이 다르지만 네. 한 10명 돼요?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율. 그렇죠. 네. 그거네. 그게 관건이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실장님 보시니까 표현 제가 표현이 어떠지 몰라요. 네. 네. 그 얘기를 아주 잘 해주시네요. 정말 자주 시간이 워낙 바쁘시니까 네. 기회 될 때마다 모셔서 전국 현안이라든가 이런 얘기 계속 시간만 되시면은 예, 예, 예. 은평군이가 여기서 멀지 않. 예. 오늘 말씀 잘 또 끝으로 뭐 하셔야 될 말씀 있으시면 카메라 보고 한번. 아 예예. 예. 그 유영아 우리 예. 저 앵커라 그래야 되나요? 아 예. 예 제가 YTN 아니 저 TBS. TBS 때 TBS 뭐 구청장 하실 때. 예, TBS 있을 때 했는데 네. 이제 독립 언론사로서. 예. 예. 많은 분들이 예.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뉴스에 대한 그 깊은 네. 해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뭐 제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네. 좀 보이지 않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또 지역구 유권자들도 많이 못 만나고 있어요 요즘. 아이고 일이 좀 많아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네. 중요한 거는 국가적인. 재난 상태. 네. 대통령을, 재난을 유발하는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네. 뭐 작고 소중한 네. 공약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거대한 괴물을 네. 빨리 이 대한민국의 생태계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아무리 소중한 뭐 입법, 정책 다 쓸모없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은 모든 우리가 쌓아놓은 지적 유산을 다 갈아먹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총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가끔 내가 좀 과한 표현을 하나?
스스로 반문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겪어보니 네. 그조차도 그때 그 표현이 약했구나. 이 정권은 조선 이래로 이런 정권은 없었다고 봅니다. 맞아요. 대하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절대 군주보다 폭군보다 아, 그러니까 더. 뭐 지가 뭐라고 갖고 있으면서 뭐 임기라도 10년 되고 군 출신이어가지고 자기 충성하는 무슨 하나의 같은 그런 자들이 말이죠. 떵떵거리는 것도 아니고 하체 체력은 얇아가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무슨 배짱으로 저 아마 저는 이걸로 그냥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이고. 근데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 계엄 관련 첩보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방첩 사령관 박선원 의원이 터뜨린 문제죠. 그 추미애 의원도 뭔가 이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그게 다 제보에 간 거예요. 다 나오는 거죠. 흘러나오는 거죠. 네. 대한민국은 대단히 좁은 세상입니다. 네. 미국은 6단계면 통하고요. 우리나라 한 4단계면 다 통해요. 그렇죠. 네. 이래저래 뭐 친척 동창이님 동무님. 김건희가 뻗쳐놓은 온갖 그 이 악행들이 그게 줄기줄기 다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의 집단적 지성 또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높은 정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간 보수 유권자 네. 우리 옆집 아저씨 네. 할아버지 네. 그런 분을 설득하는 힘 내가 그 노인네 한 분을 설득하면 윤석열 지지에서 1%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막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네, 세상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국민이라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네. 최악의 최악 윤석열을 빨리 네. 버려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옆집 아저씨들 좀 술도 사주고 태극기를 위해서라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그렇지 알겠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저 김건희 씨를 말할 때는 네. 유경수의 사례를 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중앙일보가 네. 유경수 씨가 이제 그 가계부 써놨던 게 있어요. 그래요? 특활비. 그때 특활비 20만 원 받아가지고 어디에 썼는가를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유경수 여사가? 네. 거기에 자기 개인 용도로 쓴 게 단 한 푼도 없어요. 7천 원인가? 못 사는 데 썼답니다. 그거. 나머지를 다 나병 환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뭐 그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게 모든 걸 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진숙이 빵 셔틀 네? 김건희 명품백 외국 나가가지고 백화점 쇼핑하고 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김건희 이진숙 이런 일당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시민의 건전한 상식의 영역에서 보수 진보를 다시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과거 보수가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네.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산업화, 근대화, 그렇지. 뭐 선진화, 그걸... 뭐 과학기술. 맞아. 그건 있어. 윤석열은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네?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희재 대표도 그런 사람 보수 아니래.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 번. 네, 그래서 이 대결 구도를 보수 진보의 구도가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 내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이런 식의 구도를 형성해야 되고 네. 친일이냐? 친한국이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의원님. 반인도 아닙니다. 친일이냐? 친한국이냐? 야,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 그래도 의원님 뵈니까 든든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 아 예, 예. 예. 네. 뭔가 좀 이게 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부 조정실장을 맡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렇게 진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나중에 또 시간 되실 때 또 네.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시간에 한번 더 시간 되실 때 아니 뭐 언제든지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네. 뭐 일주일에 한번 나오셔도 되는데 네. 좀 알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도 격려해 주시고, 네, 네, 다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다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